와인 안주로 치즈 먹으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체조에서 산 체다 치즈예요. 이게 영국산 같은데요. 지금 칼로리를 보니까 28g에 110칼로리래요. 그래서 저는 요만큼을 썰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어느 정도인지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래 한번 또 익숙한 접시가 나오죠? 여기 150g 접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제가 자른 치즈를 올려보면요. 한 이 정도면 15g 되는 것 같은데? 15g이면은 뭐 한 50에서 60칼로리, 한 60칼로리 되겠다. 한 60칼로리? 55칼로리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무게가 다시 한번 정확해볼까? 그러니까 150g인데 17g이니까 17g이니까 한 60은 되겠는데? 그럴 것 같죠? 한 60칼로리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도 얘기했던, 예전 영상에서도 얘기했던 이 치즈, 세조의 치즈, 제가 저번에 먹어봤더니 맛있었어요. 이거 한번 담아볼게요. 이것도 저번에 몇 g이었냐면 다시 한번 보면 5g에 20칼로리, 5g만 한번 담아볼게요. 다른 치즈가 오늘은 있으니까. 자, 5g만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5g이 이게 너무 이게 금방 산다. 그죠? 아니 이걸 누구 코에 붙이냐고. 야, 이거 재서 먹으니까 새삼 느껴지는 무상함이네요. 아까 그릇 151g 맞았죠? 156이 될 때까지만 되게 얇은 걸로 지금 고르고 있어요. 151g 됐어요. 이만큼만 먹어볼게요. 오늘 다른 치즈 있으니까. 그러면은 오늘 요거하고 아까 자른 요 치즈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한 80칼로리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한번 먹어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와인 한번 타볼게요. 요거 한번 오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다이어트하면서 드링킹하는 디디예요. 저 오늘은 요거 이 와인을 마셔보려고 합니다. 이 와인은 되게 좀 이 그림이 독특해서 써봤고요. 나인틴 크라임즈라는 슈라즈 와인이에요. 뒤에 보니까 호주 와인이네요. 호주산 와인이고 한 알코올은 14.1% 정도? 조금 그래도 높은 편인 그런 와인입니다. 요걸 한번 오픈해볼 거고요. 또 오픈 후에 제가 계량을 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오픈해볼게요. 항상 이렇게 보면은 저번에 땄던 그 코르크가 항상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개를 다시 돌려주고. 아 이게 또 그 시간이 돌아왔어요. 정말 제가 싫어하는 위 커버 따기 시간. 정말 이거는 너무 귀찮다. 너무 귀찮고 싫은 작업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뚜껑으로 이렇게 따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써먹긴 하는데 그래도 왠지 또 먹어보면은 이렇게 한번 좀 조심하셔야겠다. 좀 제가 좀 손을 많이 배분한답니다. 왜 이렇게 또 코르크 되는 게 뭔가 맛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빨리 따고. 근데 역시 괜찮습니다. 네. 자 그래서 코르크가 나왔으면은 이렇게 제가 또 체조를 해주셔야죠. 네. 이제 타임 투 체조. 팔을 쭉쭉하게 체조를 해볼게요. 자 팔을 들여. 팔을 쭉쭉 앞으로 들여. 팔을 쭉 뒤로 안 닿는 겁니다. 자 팔을 돌려봐. 자 쭉쭉 올라가죠. 네 이렇게 거의 만세가 될 때까지 올려주고 자 이렇게 쭉 다시 팔 내려주고 한 번에 뽑아야 돼요. 자 혹시 뿅 소리가 났죠? 한번 젠슬 맡아주고요. 그래서 한번 저도 이 와인 처음인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한번 계량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100ml 따라볼까요? 일단 100ml 정도 아무도 후회하려나? 150ml 따라볼까요? 자 그러면 따라볼게요. 제가 마셔보고 괜찮으면 50ml 더 갈라고 합니다. 일단은 100ml만 짜가 따라봤어요. 말도 혼나오네. 자 그러면 얘를 담고요. 조금 흔들흔들 해서 맛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향은 되게 좋아요. 자 이거 되게 정말 딱 시라즈 맛이네요. 제가 그 여러분들 탱고로 그림 그려진 와인 아시죠? 거기 로델 되게 많이 드시는, 한국에서도 요새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거 시라즈를 되게 여러 해 동안 사서 마셨거든요. 근데 요새 따라 조금 맛이 좀 뭐 변한 건지 좀 옛날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시라즈 좀 아닌가? 이러고 있어서 사실 이거 다른 것도 좀 망설였는데 근데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마셔볼게요. 제가 지난번에 마셨던 그 까베르네 쇼비뇽하고는 좀 다른 좀 더 리치한 맛이에요. 좀 나는 드라이하고 좀 그런 맛이 좋다 이러면은 까베르네 쇼비뇽 쪽으로 드셔야 되고 시라즈는 조금 와인 자체에 되게 맛이 있어가지고 치즈나 이런 거로 먹으면 괜찮은? 근데 음식하고 먹을 때는 그 스테이크나 음식이랑 먹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까쇼가 나은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서 일단 와인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제 생각에 100ml도 먹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썰어놓은 치즈하고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먹을게요. 네 여러분 짠! 이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제가 아까 150ml 따를 걸 왜 난 100ml 따랐나? 라는 자책을 하면서 다시 따러 왔는데요. 일단 50ml만 따라볼게요. 원래 계획대로요. 아 이렇게 와인을 재서 먹어야 되는데 50ml 안 먹더라고요. 50ml 이만큼인데 이거 진짜 누가 봐도 저 그냥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100ml 마실게요. 100ml, 실수로 막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내가 쏟을 뻔했어요. 지금 한잔 마셨던 증거죠?
예, 지금 네. 100ml가 조금 넘었어요. 근데 그냥 네, 마실게요. 어우, 술 안 쏟은 게 다행이죠. 저, 그래서 오늘 와인은 제가 볼 때 대략 와인만 150칼로리 먹은 것 같고요. 그리고 예, 지금 막 지금 다 때려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아까 치즈가 한 90칼로리 됐으니까 두 개 합쳐서 240칼로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마셔볼게요. 네. 네, 두 번째로 먹어볼 와인은 바로 코폴라 와인이에요. 보기에도 되게 고급스럽게 생겼죠? 네, 여기 보면 블랙라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도 예전에 한번 초대받아서 먹어봤는데 이번에 제가 직접 사서 제대로 맛을 보겠다 라고 해서 사보게 됐어요. 가격은 한 25불? 30불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하나로 한 3만원 좀 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이렇게 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오픈해야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네, 그냥 이렇게 떼야겠죠? 자, 그래서 한번 또 코르크예요. 코르크 다른 귀찮은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이 가게는 예전에 먹던 와인 코르크 떠있죠. 근데 한번 제일 귀찮은 이거 또 하나 떼고요. 이거만 좀 이렇게 따겨서 좋겠어요. 이거 혹시 이렇게 맨날 따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하지만 마시기 위해 저는 오늘도 귀찮은 작업을 저희 자, 그럼 한번 또 채널을 시작해야죠. 네, 이 장모님과 제가 이렇게 같이 해볼게요. 이제까지 살면서 이 코르크를 얼마나 된지 모르겠어요. 제가 딱 코르크만 다 모아도 진짜 한 방 가득 차지 않을까. 이렇게 채널 쭉쭉 해주고요. 자, 이제 끝! 걔는 또 소리가 있죠? 흉! 났어요. 냄새가 아주 끝내줘요. 자, 그럼 오늘도 역시나 메저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왠지 또 기분이 100ml 좀 아쉬울 것 같고요. 150ml 마셔볼게요. 100ml 해볼까요? 왠지 100ml 더 마실 것 같으니까 100ml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이고요. 100ml를 잔에 부으면 이만큼. 100ml는 아시겠죠? 한 70칼로리 정도예요. 그래서 한번 맛이 어떤지 음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품종이 까베르네 쇼비뇽 품종이라 제가 그렇게 즐겨 먹지 않는 품종인데 되게 진하고 맛있네요. 굉장히 진한 맛이에요. 별로 산도가 없고 되게 진한 산도가 없는데 당도는 좀 중간 정도인 진한 맛인데 도수가 꽤 세요. 지금 보면 14.1%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도수가 센데도 여자분들이 좀 약간 홀짝홀짝 마실 만한 그런 와인인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100ml 첫 잔 한번 마셔볼게요. 네, 와인을 지금 마시고 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저번에 먹었던 그 조엘코트 그만큼은 아니긴 한데 그거보다 더 비싼 와인이거든요. 근데 그것만큼 맛있진 않네요. 또 맛있긴 해요. 아까 했던 요 치즈, 얇은 치즈죠? 되게 얇죠? 이렇게 하면 잘 보이나요? 되게 얇은 치즈. 그래서 요거랑 같이 먹어보면요. 그럼 보통 치즈를 먼저 먹고 와인을 마셔요. 그래서 치즈랑 와인이랑 아까 있었던 그 길쭉한 치즈, 체다 치즈는 요건데요. 이렇게 되게 조금씩 떠서 보시나요? 조금씩 떠서 딱 이렇게 한번 보네요. 나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요 아까 길쭉한 치즈, 체다 치즈 있잖아요. 이게 훨씬 부드럽거든요. 딱딱한 치즈가 아니라. 평상시 그냥 먹을 때는 그냥 그런데 지금 이 와인은 또 이게 맛있네요. 참 치즈랑 와인은 너무 좋은 궁합이고, 그러니까 마치 그 케이크 아메리카노처럼. 그리고 안 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치즈랑 와인 조합을 거의 10년? 10년이 뭐 15년? 15년까지는 안 돼. 일단 10년 정도 먹고 있는데 항상 맛있는 것 같아요. 항상 맛있고 이게 언제 먹어도 맛있고 와인 너무 맛있는 술 같아요. 제가 오늘 평일이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말 대잔치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몸무게 유지를 잘 못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술이 이제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면은 또 안주가 무한정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몸무게에 대해서는 유지를 잘 못했는데 매일 술을 마셨기 때문에 오늘이 이제 수요일인데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월요일날 소맥 말고
화요일 또 와인, 또 오늘 또 와인 이렇게 매일 마시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은 저렇게 막 재면서 하는데 먹다 보면 어느새 이제 후속 타들을 줄줄이 꺼내고 있어서 제가 좀 더 부지런히 그런 후속 타들을 찍어야 되는데 조금 게으르죠. 부지런히 찍었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런 분들이 와인을 아껴 마시고 혹시 더 마시게 되면 또 출세 하도록 할게요. 항상 이렇게 와인을 자주 뜯기 때문에 뜯을 때마다 이렇게 리뷰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가 뭐 전문 와인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인을 너무 좋아하는, 레드와인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또 많이 마시는, 자주 많이 마시는 사람인데 와인에 대해서도 조금 저 어떤 맛일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리뷰를 좀 더 부지런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혼술하시는 분들 함께해요. 와인을 사랑하시는 분들 함께합시다. 감사합니다.